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치료법이 다르고 또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시술 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 닥터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이지용입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유독 이마주름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요. 이마는 피부가 얇다 보니까 이마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남들보다 주름이 더 깊고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마주름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이마주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표정주름입니다. 이마 근육은 두피에서 눈썹까지 위치해 있어서 수축하게 되면 눈썹을 위로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때 피부가 좀 접히면서 표면에 가로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정주름입니다. 이제 무표정하게 있어도 관찰되는 잔주름인데요. 이 경우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잔주름과 표정주름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주름이 깊게 고정되어 버린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마주름 없애는 방법 중에서는 이마 가상술이 제일 효과적일까요? 네, 이마주름과 처짐이 심해서 눈썹까지 처지신 분들은 수술적 치료인 이마거상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환자분께 성형외과 수술을 권유드리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간단한 피부과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미리 안티에이징 시술을 통해서 노화의 속도와 정도를 낮춰서 심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먼저 무표정할 때는 괜찮지만 눈썹을 위로 치켜올리는 표정을 지을 때만 주름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맞고 이제 근육을 좀 덜 움직이게 만들어서 주름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표정하게 있어도 잔주름이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콜라겐 합성과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잔주름이기 때문에 콜라겐 합성과 탄력을 개선시켜주는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울세라나 써마지, 포텐자와 같은 시술을 받으시거나 스킨부스터 중에서는 리주란이나 주베룩 같은 주사 시술을 반복하시면 피부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표정하게 있을 때 표정주름이 좀 깊게 패어서 고정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얕은 주름의 경우에는 이제 부드러운 필러로 주름 선을 따라서 채워주는 게 필요하고 좀 더 깊게 패어 있는 경우는 단단한 필러를 깊게 주사해서 볼륨도 같이 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치료법이 다르고 또 복합적으로 대부분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 전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시술을 받으셔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잔주름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시술을 받는 게 제일 좋나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의 근육의 움직임은 좀 있는 편이라서 그 부분은 이마 보톡스로 조금 교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주변에 좀 미세한 잔주름들 같은 경우는 리주란이나 주베룩 같은 스킨부스터 시술을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거나 부작용 큰 시술인지 궁금합니다. 이마 근육은 눈썹 바로 위쪽 피부에 붙어 있어서 수축하게 되면 눈썹이 올라가고 눈꺼풀도 같이 당겨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눈꺼풀 올림근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눈 뜨는 게 무겁거나 안검하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시술 부위와 주입량을 조절하면 최대한 불편감 없이 시술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은 시술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마는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얇긴 하지만 특별히 통증이 더 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은 피부 두께에 맞춰서 에너지를 더 낮게 들어가기도 하고 스킨보톡스나 스킨부스터 같은 주사 시술도 약간 따끔한 정도입니다. 이마주름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습은 항상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 너무 강한 마찰을 줘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잔주름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면과 표정 습관을 개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마의 한쪽에만 비대칭적으로 사선 모양의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못된 수면 습관에 의한 경우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게 주름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습관적으로 눈썹을 치켜올리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이마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붙이면 조금의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도 있네요. 만약에 이게 됐으면 저도 맨날 붙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마주름은 아래쪽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피부 표면이 접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외에도 이마주름은 여러 가지 피부 노화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패치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고정시켜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께는 좀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는 뭐 최소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효과는 이제 문헌상에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라고 나타나는데 6개월 정도 효과가 가려면 사실 보톡스를 굉장히 많은 용량을 좀 정량으로 꽉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께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좀 덜 불편하게 용량을 놓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6개월보다 조금 더 짧게 한 4, 5개월 정도 효과가 좀 지속되는 것 같고요. 시술 간격은 안전하게 하려면 최소 4개월 이상은 간격을 두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마주름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신사 닥터스 피부과 전문의 이지용입니다. 감사합니다.